북한의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미 공군 전력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F-22 랩터, F-35 라이트닝, 그리고 B-2 폭격기, 이 세 가지입니다. 자, 이들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죠. 바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김정은의 은신처를 파괴할 수 있는 벙커 버스터를 장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태극기를 붙인 대한민국 첫 번째 스텔스 전투기 F-35 1호기가 한국에 옵니다. 자, 이로 국장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군이 도입하기로 한 F-35A 스텔스 전투기가 이달에 이제 인수를 받게 되고 쉽게 말해서 출고한다 그러죠? 자동차처럼 출고되는 날이 이달이라고. 네, 맞습니다. 이달 27일에 그 포트워스라고 해서 그 미국 본토에 있는 록힌마틴 공장에서 F-35 전투기가 최초로 출고가 됩니다.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출고가 된다고 해서 곧바로 우리나라로 건너오는 것은 아니고요. 아, 그래요? 네. 이 전투기가 우리 정부 재산으로 공식적으로 인수되는 날짜가 27일이고 네. 인수됨과 동시에 이 전투기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 애리조나 주에 있는 루크 공군기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아니, 원래 자동차 같은 건 사면 자동차기 받으면서 다 인수를 받게 되잖아요. 근데 거기 머물면서 뭘 더 하게 되나요? 네, 이 공군기 루크 공군기지에는 F-35를 구입한 세계 각국 모든 국가들의 파일럿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 F-35 이 전투기가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6개월 과정에 그 교관 조종사 자격 인증을 거쳐야 됩니다. 아하. 그래서 우리나라는 올해 전반기에 4명, 후반기에 4명에서 총 8명의 교육 대상자로 좀 선정이 돼 있는데 네. 이렇게 교육을 받고 내년 초에 우리나라 청주에 있는 제17 전투비행단으로 배치가 될 예정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냥 자동차 운전면허 따서 운전하듯이 간단한 조작법이 아니라 요번에 들어오는 F-35A는 더군다나 더 최신형이기 때문에 파일럿들이 가서 장기간 동안 교육을 받아야 되는군요. 사용법을 교육받는다, 조종법을 교육받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뉴스탑10에서도 여러 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 이 F-35 라이트닝 스텔스 전투기 한 가지 종류가 아닙니다. F-35도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이 F-35A, B, C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번에 도입한 첫 번째 1호 스텔스기는 이 중에 어떤 겁니까? F-35B입니까? C입니까? A입니까? 네, A형입니다. A형입니까? 자, 보겠습니다. 세 종류가 있습니다. 네. A형은 공군형으로서 네. 우리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공군기지 활주로에서 이착륙하는 버전이고요. 네. F-35B는 테니스 코트와 같은 굉장히 작은 면적에서도 수직으로 뜨고 내릴 수 있는 그런 아. 해병대용 항공기고요. 네. F-35C는 미국 항공모함에 보면 새총처럼 비행기를 사출한다라고 해서 사출기가 있습니다. 네네. 여기에 끼워서 발진하는 방식인데 네. 이렇게 세 종류가 존재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40대를 도입하는 F-35는 그중에 가장 기본형이자 아하. 성능이 가장 뛰어난 F-35A형입니다. 그렇군요. 라이트닝. 어떻게 보면 세계 최강 전투기라고 평가받고 있는 전투기인데 F-35A 어느 정도의 전력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먼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강 전투기 F-35 번개는요. 공격 능력뿐만 아니라 정찰 능력, 감시 능력까지도 세계 최강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장치나 어떤 성능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 다 공수 양면을 다 가지고 있습니까? 네, 그래픽상에서 보시기에는 레이더도 있고 연령상 카메라도 있고 광학 추적 장치도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를 이용해서 좀 이따 다루겠지만은 중국과 러시아의 신형 스텔스 전투기를 완전히 압도할 수 있는 정도 강력한 능력을 자랑을 하고요. 네. 이게 레이더에 안 잡히는 그 능력, 그 스텔스 능력이 너무 뛰어나다 보니까 네. 미군이 관제를 위해서는 얘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걸 못하다 보니까 레이더 리플렉터라고 해서 반사기를 달아서 위치를 찾을 정도로 굉장히 스텔스 능력이 우수한 전투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북한 상공이 왔다 들어가도 북한이 알 수 없는 그런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렇죠.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레이더 리플렉터라는 것은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레이더에 일부러 잡혀서 위치를 노출할 할 수 있도록 장착하는 부품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게 평상시에는 붙이고 다니는데 실제 전투한 때는 떼고 출격한다면요? 네, 맞습니다. 평상시에는 얘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네. 이것을 붙이는데 전시가 되면 이것을 떼고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이 F-35A는 사실 지금 현재는 단점이 없는 건가요? 아직까지는 단점이 이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만 네. 곧 아마도 F-35를 잡을 수 있는 레이더가 개발이 될 겁니다. 그렇군요. 자, 아직까지는 세계 최강이다. 약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F-35A. 태극기를 붙인 F-35A가 27일에
출고가 됩니다. 물론 이 조종사들의 교육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올 수는 없지만 올해 말에 청주 비행장의 공군 기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이 스텔스 전투기 도입에 경쟁적으로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만 도입한 게 아닙니다. 우리 한반도 주변의 국가들의 스텔스 도입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올해 말까지 배치가 되는 태극기를 붙인 F-35A. 그런데 일본도 지금 추가로 F-35, 똑같은 F-35 전투기를 도입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도요, 최근에 젠-20이라는 최신형 스텔스 전투기를 산둥반도, 그리고 창저우 지역 인근 한반도를 바라보는 이곳에 배치를 했습니다. 중국뿐만이 아닙니다. 러시아도요, 극동 지역을 겨냥해서 수호이-57이라는 최신 스텔스 폭격기를, 전투기를 개발해서 배치한 상태입니다. 자, 지금 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이 전부 다 스텔스기를 이렇게 도입하고 있는데, 먼저 F-35는 살펴봤으니까요. 수호이-57과 젠-20은 어떤 전투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젠-20은요, 특징이 F-35를 쏙 빼닮은 중국의 스텔스 전투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수호이-57 전투기를 보겠습니다. 역시 F-35 대항마로 개발한 러시아의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 두 가지 다 F-35를 다 거론하거나 연관성이 있는 그런 전투기네요. 왜 이렇게 F-35와 비교를 하면서 배치가 된 겁니까? 문제는 바로 이제 중국이, 해커들이 이제 미국의 F-22 전투기 설계 도면을 해킹을 해서 탈취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정말 좀 문제가 된 것이 미국이 자랑하는 해군의 이지스 시스템도 해킹이 돼서 중국이 가져갔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의 젠-20이 F-22나 F-35를 닮은 게 바로 설계 도면이 취소됐기 때문에 이제 가서 네. 유사하긴 한데 문제는 중국은 엔진을 잘 못 만듭니다. 아. 그래서 엔진을 수호이 35, 이게 러시아 거를 도입에다가 뭐 젠-20에 단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엔진 성능은 상당히 그 미약하기 때문에 네. 그 미국의 전투기에는 뭐 비할 바가 못 된다 생각이 됩니다. 네. 동아시아에서 지금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제공권을 누가 잡느냐, 이것이 굉장히 기묘합니다. 그래서 각국에서 서로 그 스텔스 전투기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설명해 주셨지만 젠-20 같은 경우에는 비록 스텔스기라고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게 이제 초음속으로 날아갔을 경우에 스텔스 기능이 조금 제약이 된다, 제한적으로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중국이 자체 개발한 스텔스 성능에 대한 의구심 때문인데요. 이에서 이제 F-35 정도의 성능이 되려면 최소한 8년 정도의 어떤 추가적인 실험이라든지 이런 게 더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하. 자, 지금 지도에 저희가 준비한 내용 보면 한반도를 중심으로 일본, 중국, 러시아 할 것 없이 최신 스텔스 전투기를 속속 배치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룩점. 이 젠과 수호이-57을 다시 한번 비교한 그림을 한번 볼까요? F-35의 대항마 또는 F-35를 비슷하게 복사한 이런 중국과 러시아의 전투기. 특히 저는 이 F-35의 대항마라고 하는 수호이-57, 처음 듣는 스텔스 전투기인데 어느 정도의 성능을 갖고 있습니까? 대항마가 될 정도의 기능은 갖고 있습니까? 네, 사실 저 두 가지 전투기가 개발되게 됐던 배경에는 F-35 그 이전에 네. F-22라는 전투기, 세계 최강의 제공권 전투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전투기를 겨냥해서 두 가지가 만들어졌는데 네. 미국의 스텔스기가 현존하는 가장 최고의 기술을 적용을 해서 최고의 성능을 구현하는 데 초점을 뒀다면은 젠-20 같은 경우에는 최고의 성능보다는 현재 가지고 있는 기술, 그리고 부족하다면 러시아의 전투기 기술을 도입해서 약간 짬뽕을 해놓은 그런 약간 저급한 성능의 전투기고요. 네. 수호이-57 같은 경우에도 러시아군이 과거에 이것을 팩파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을 네. 해석을 하면은 전선용 스텔스 전투기인데, 전선용이라는 것은 우리 스텔스 전투기는 굉장히 민감한 전자장비가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저것은 그냥 투박한 비행장, 활주로에서 네. 운용할 수 있는 그런 투박한 스텔스기로 개발이 됐기 때문에 실제 전반적인 성능에서는, 물론 저들 국가들에서는 뭐 세계 최고다, F-35를 압도한다라고 주장은 하고 있지만 실제 성능은 F-35보다는 훨씬 미치지 못할 것이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우리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북한을 겨냥해서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서 F-35 전투기를 도입하고 배치하고 있습니다만 아니 중국과 러시아는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스텔스 전투기들을 배치하고 있는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속내가 뭡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전 전선에 걸쳐가지고 네. 미국과 현재 대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저기 이제 미국이다 생각을 하고 또 언젠가는 미국과 한번 전쟁을 해야 될 생각하니까 중국이요? 네, 중국이 일단 군사력을 갖다가 미국 수준으로 올리는 게 급선무가 아니겠습니까? 네. 계속해서 개발하는 거고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그 일본 예, 일본하고 이제 그 저 국방 사계 도서 문제가 있어서 현재 네.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극동 지역에 뭐 이렇게 강력한 스텔스기가 필요하니까 S-57이 필요하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 스텔스 전투기가 남한에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중국, 러시아에도 있는데 유일하게 없는 나라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죠. 북한에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스텔스 전투기가 지금 한반도에 몰려들게 만든 것은 이 북한 핵과 미사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 핵과 미사일을 통해서 자기들은 체제를 보장받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 공격의 빌미를 주고 있다는 점을 좀 깨달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굉장히 아이러니컬하네요. 그러니까 반어적으로 본인들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핵과 미사일 때문에 전 세계에 보이지 않는 스텔스 전투기들이 한반도로 모두 몰려들고 있는 이런 반대의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스텔스기 그 F-35과 관련해서는 한국과 일본 간의 은근한 어떤 경쟁 구도도 좀 유심히 봐야 될 측면이 그렇죠. 있습니다. 이지스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일본과 한국이 굉장히 경쟁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가 이 F-35를 도입할 때 이런 일본에서 먼저 도입을 결정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다른 기종도 좀 상당히 심각하게 검토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공군 이제 그 장성들이 뭐 하는 얘기가 독도에 만약에 일본이 뭐 침공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재래식 전투기로 갔을 때 스텔스 일본의 F-35기를 제압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제기 때문에 결국 F-35로 기울어지는 상당한 어떤 계기가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일본이 지금 42대 우리가 40대인데 일본에서 추가로 20대를 또 한다고 하니까 우리도 또 20대를 하는데 이게 F-35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금 또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근데 이제 우리하고 일본이 좀 다른 게 일본은 F-35를 이제 받아들이면서 일본의 국산 부품을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국산화하게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최근에는 일본에서 또 그 감사를 해보니까 F-35에 일본산 그 부품이 거의 안 들어가 있더라. 그래서 지금 일본이 또 난리가 나고 이런 지금 상황이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한미 간에도 약간 F-35를 두고 좀 경쟁 구도가 좀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나 좀 단순한 궁금증인데요. 이루 국장께 여쭙겠습니다. 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이렇게 전 세계에 스텔스 전투기들이 모여든다. 사실 스텔스 전투기 하면은 레이더에 안 잡히고 보이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서로 저렇게 보이지 않는 전투기들이 다 배치가 되면 정말 서로 상호 간에 어떻게 전투가 가능한 겁니까? 서로 안 보이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레이더 성능이 가장 중요한데 아, 레이더가 또 개발이 돼야 되겠군요. 아니, 이미 지금 F-35에는 다른 나라의 스텔스 전투기를 압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비들이 지금 다 탑재가 돼 있습니다. 네. F-35 아까 이미지를 잠깐 보여주시면 여기에 레이더뿐만 아니라 EOTS라든가 NAS 같은 이런 장비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장비들은 레이더로 볼 수 없는 것들을 열이라든가 어떤 그 과학 장비를 이용해가지고 탐지를 해내기 때문에 네. 다른 나라 전투기들은 F-35를 볼 수 없지만 F-35는 다른 나라 전투기를 보고 교전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동북아시아 지역에 배치되고 있는 전투기들 중에는 F-35가 가장 강력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한 첨단 기술들이 이 전쟁을 위한 게 아니라 진짜 인류 보편적인